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씨만. 김. 김. 어디 김씨요? 청송김. 청송김씨.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4. 올해? 네. 66년 5월 25일. 40세 없어요? 예. 54? 예. 병호생이네요? 네. 말띠? 네. 순환의 시절이다, 순환의 시절. 순환의 시절이다. 늘 반복인데, 은연히 그러셔, 고마야.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은 순환의 시절이죠. 자, 같이 보실 분. 성씨. 심. 심씨, 어디 심씨예요? 청송심인가? 몰라. 네, 신랑. 신랑, 대준이? 예, 예. 나이가? 60. 올해? 예, 60. 대준님 사진 있으면 한 번만 볼게요. 사진. 경자생이시구나. 예. 집게예요? 예, 예. 부부 맞죠? 네. 자, 참, 20대, 30대 때는 괜찮아. 괜찮다는 건 지금의 50대 때보다는 네. 괜찮아. 네. 근데 40대가 이제 들었으면서 네. 50대까지 오면서도 그 10년, 15년 네. 이렇게까지가 엄마가 가정으로 인해서 네. 그리고 우리 대주, 심씨에도 대주로 인해서 엄마야 네. 속을 상당히 끌고 살아셔야 돼. 뭐 그렇죠. 많이 끌고 살아야 돼요. 사진이 없다 그랬지만 그래도 네. 내가 가지기는 할게요. 네. 경자생이 우리 대준님 관제 들어와 있어요. 몸수 조심하시라 그러시고 네. 이분은 원래 엄마 네. 엄마랑 둘이 못 살아요. 엄마가 잡고 있었다 그러면 잡고 있는 사람이고 엄마가 참고 있었다면 참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걸 놓으면 아쉬워서가 아니라 지금 청송심씨의 우리 안당 기주도 힘들어 죽겠고 불쌍해 죽겠는데 안당 기주가 이걸 놓으면 내가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냥 뭐 사람 하나 남편 어떻게 사람 하나 거두면서 살아가지는 모르겠지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사람 하나 거두면서 살아가 왜냐하면 엄마는 일편단심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근데 대주는 이게 남자이긴 하지만 역말살도 껴있고요 도화살도 껴있어요 그러다 보니 흥도 있어 이 사람이 엄마야 미안하지만 원래는 술 한 잔에 미쳐야 되고 술 한 잔에 정말 바람 펴야 되고 밖으로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거기에 사고도 쳐야 되고 관제가 많이 끼고 구선이 많이 껴있어 내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이 사람 엄마 머리가 아픈가 봐 근데 속이 덩어리처럼 끓을 만큼 끓었어 그러니까 부셔졌어 거기 속에서 엄마가 먹으면 먹는 게 아니야 좋은 걸 먹으면 뭐래? 영양가로 가야죠 그죠? 내가 머릿속엔 근심이 걱정이 있고 가슴엔 한을 쥐고 살아가는데 죽어도 한이거든 응? 대준님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가정상 뭐 파괴한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가서 네. 엄마를 자유롭게 살아가게 해주고 이혼이라도 하고 네. 자기가 딴짓하면 딴짓하지 응? No. 근데 겁이 많아서 네.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은 못해 이 사람은 네. 못해 엄마야 네. 그냥 잠시 잠깐 유흥 네. 윤락. 네. 그래서 아까 그랬지. 한 잔 술에, 이 사람은 사고를 치고, 한 잔 술에 엄마 사람이, 인생이 망할 수가 있어요. 어? 그거를 보고자 있으려니. 누가 착한 거를 대주, 착한 거를 보고, 그 가슴 속에 옛날 일적에 착한 걸 보고 엄마가 여태까지 살아오는 거 불쌍해서 살아오신대. 응? 누가 가여운 줄은 내는 솔직히 기주님이 더 가였거든, 지금 봤을 때. 근데 이 대주님은, 오도 갈 데도 없고 걱정이야. 근데 사고 친다. 네. 그때 엄마가 시커멓게 싸야 돼. 엄마도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일하셔야 돼. 남편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벌어서 밥벌이 하고 네. 내 입에 풀 치라고 사료를 네, 가셔야 여태까지. 돼. 네. 남편이 새끼야? 왜 걷어먹이고 왜 키워먹이고 왜 내가 나 혼자 살아갈 거면 왜 여태까지 참았는지 솔직히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와. 근데 2분 동안 엄마야 관제가 또 있다. 관제라는 게 나쁜 일이에요? 아니면 뭐 여자가 생긴다는, 여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경찰로 연관된 일도 있을 거고요. 관제가 싸움 시비도 있고요. 또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여자가 끊임없어, 이 사람은. 많아. 응? 어떻게 보면 아가씨 집 장사를 할 정도로 많다고. 저는 그냥,
저기 간호사로 이제 20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서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장사를 이제 뭐 해가지고 그냥 내 돈만 안 갖다 쓰고 나만 안 패고 빚만 안 지면 된다고 그냥 뭐 벌어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생존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기대를 안 했었는데 한 2년 전 2년 3년 전에 예, 그때 속이 예, 뒤집어져야 그때, 되고 예, 예. 안 헤어진 게 네. 네, 솔직히 그래요. 그리고 네. 이분이 60세일지 모르겠지만 네. 57세, 58세부터 들어오면서 59세 네. 가자 피치가 올라가고 네. 모든 게 엄마 눈에 다 나타나야 되고 네. 아까도 그랬잖아. 네. 몰랐던 게 터진 거야 엄마야. 네. 이 사람이 1년, 2년 전에 미쳐갖고 안 그러던 네. 사람이 그게 아니라 네. 엄마가 네. 몰랐던 네. 게 네. 터져버렸던 네. 거고 네. 믿고 네. 왔던 게 남편에 네. 대한 배신이야. 네. 엄마나 몸 건강 챙기세요. 네. 남편은 네. 화가 많아요. 그게 화가 도화 네. 꽃이에요. 그래서 네. 자기 스스로도 남자한테도 꽃이 있어. 도화 살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분 딴에는 윤락을 피할 수가 없고 네. 흥을 피할 수가 네. 없고 성매매하고 노래방 다니고 이 사람 그래. 네. 어떻게 보면 내가 보면 아까 네. 아가씨 집을 할 정도로 네. 직업은 뭐 그렇게 부자재 의료 네. 쪽에 부자재를 네. 원단 쪽에 네. 부자재를 하는 거를 네. 한다 그러지만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네. 자비 네. 바뀌었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응? 근데 엄마가 그거를 네. 눈 감아주고 하는데 안 하려고 이제 먹고 살기 바빴는지 네. 몰랐던 거야. 네. 응? 그냥 그 사람은 항상 많이 또 껴있어, 엄마. 응? 어떤. 사람이 도둑질 한번 하기가 어려워요. 네. 한번 하고 나면 네. 두번 하게 돼 있어요. 네. 응? 네. 또! 네. 성적으로! 네. 그런 것 같아. 못 끊는 것 같아. 또 있어. 이게 마약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칼자루는 제가 갖고 있어서 제가 이혼하자고 그러면은 하는데 제가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 이혼하자 그러고 자기가 네. 다른 살림을 찾아서 엄마 인생도 냅두고 네. 자기도 콧바람 쬐면서 네. 다른 인생을 살면 되잖아. 근데 그러질 못한다고. 네. 칼자루는 엄마가 주고 있어도 이 사람도 네. 쉽사리 딴 데 가서 살림을 네. 차려갖고 딴, 예, 예, 예. 아니 대놓고 놔놓고 바람은 못 핀다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네. 어디 가서 돈 주고 네. 예. 한번 자고 들어오고 네. 미쳤어. 그러니까는 아, 죄송해요. 처음부터 한량이에요. 그리고 도박도 하고 못 끊는다고 이 사람은. 네, 네. 이거 어떻게 보고 있으려고 그래? 이제 알아버렸는데 이제 눈으로 또 봐야 되는데 이 사람 63세까지 64세까지 못 끊어요 엄마. 그럴 것 같더라고요. 못해. 네. 안 한다고 잘못했다 예를 들어 빌었다고 해도 못 끊어. 엄마한테 않아요. 눈에서 네.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고 네. 그리고 오히려 미안하지만 더 당당해. 네. 네. 아니 근데 오늘이 원래 서류를 내서 오늘이 저기 법원 가는 날인데 그냥 지금 서류 낸 지 세 번째거든요. 근데 그냥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흐지부지가 그러니까 생각 중이라고. 흐지부지가 네. 엄마가 갔을 것 같으면 네. 벌써 진작에 이혼하고 난리 났어. 네. 난리 났는데 엄마도 생각 중이시라고. 그거? 네. 그렇죠. 지금 세 번째니까 남들도. 그러니까 생각 중이야.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그냥 마음은 네. 하자.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법원에 신청을 하고 갈지 모르겠지만 네. 관이 또 들어오고 있고 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건 이 네. 사람한테는 이혼 도장이 될 수도 있는 관이 서류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엄마한테는 네. 가슴은 아플지 모르지만 이거를 또 보고 있어서 소가를 하느니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냐 그게 좋은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문서가 될 수도 있어. 네.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엄마. 이 사람이 조금 더 가면 네. 손찌검을 안 하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던지는 건 안 하진 않을 것 같아. 덜 하면 덜 하는 건 있겠지만 안 하진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부터 엄마가 알았다고 해서 자기가 원래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무시한다 생각하고 억지를 또 떨지기 시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관자 또 들어왔어. 성적으로. 네. 봤어요. 저기 그 성매매 그 호텔에 CCTV 봤어요. 여자랑 같이 들어가는 거. 병원 안 갔어요? 안 쓰러졌어요? 저요? 처음에는 이제 재작년에를 알았어요. 바람 핀 거. 그러니까는 뭐 하나는 뭐 맥주집 여자고 하나는 보험 여자고 그래서 알아서 저 그때는 완전히 이제 난리 났는데 그게 바람이라는 게 끊지를 못할 것 같은 중독이라는 생각에 너 언젠가는 또 피겠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호텔이 또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갔더라. 그래서 이혼하자. 그랬더니
어영부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왔는데. 아니, 이혼을 못할 것 같다,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 생각은 해고 소름이 없다 그래도, 예. 엄마 이혼 못할 것 같아. 예. 그냥, 예. 투명 인간으로 살고, 예. 그냥 네가 옆에 있으니까 마담새처럼 허드리는 일을 하고, 예. 어차피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이익 할 자료도 그렇고, 예. 내가 지면 너보다 더 지고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내가, 너가 사랑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예. 어느 딴 놈을 갖다 놓고 있는 것보다 네. 그냥 내가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자랑거리도 아니고 이게 네. 어디 가서 엄마 말도 못해 네. 그러다 보니 네. 그냥 내가 이렇게 나 혼자 사업 이렇게 가면서 네가 옆에서 그냥 이러고 거들어라 네. 너가 나가서 난리를 치든 네. 내 돈 갖다가 여자랑 안 자면 되고 네. 성매매 안 하면 되고 도박 안 하면 되고 술 안 먹으면 돼 네. 그거야 네. 마음은 떴어 네. 근데 도장을 내가 먼저 스스로가 눌지는 않을 것 같아 엄마가 화가 나면 날수록 눌렀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복적인 거 되니까는 저도 되게 마음이 외롭고 되게 의지한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세 번 만나고 올해 한 번 본 사람이 있어요. 그냥 카톡으로 그냥 이렇게 안부 이렇게 묻고 걸리지는 마. 망신수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대박을 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너는 바람이고 자기는 잠시 잠깐 즐김이야. 막말로 마음 같아서는 이혼하고 엄마도 새 출발을 하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디주님은 근데 내 마음 같아서는 네, 네. 근데 엄마가 네. 그건 그거군 이건 이거고 네. 정확한 게 있고 네. 또 애인 그러니까 뭐 외롭다 보니까 다른 분을 만나고요 그럴 네. 수는 있어요 네. 그 인연도 엄마가 어느 순간 되면 접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랑한테 신경 안 쓰고 딴 사람이랑 그냥 얘기하고 통하고 공감하게 그 사람도 그냥 여자가 이제 바람이 나서 이제 거의 나갔거든요. 4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런 공감되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는 그냥 신랑한테는 마음인지 멀어지면서 그냥 이 사람이랑 그냥 뭐 친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망실 수 있어요, 엄마. 저요? 엄마가 상전 아니야 무척이나 있었어. 네. 조심하죠. 내가 네. 이 우당이 바람을 펴라 안 하라 말할 순 네. 없어. 네. 의지해라 하는 것도 좋은 것도 있어. 왜냐면 네. 정신적인 약도 네. 정신과 안 가고 또 내가 네. 치료할 수 있는 인간으로 치료할 수 네. 있다면 네. 그것도 약이야. 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엄마가 운적으로는 네. 망신수가 들어왔어. 아, 근데 그래. 웃기지. 망신수 솔직히 여기 심씨 대주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더 뒤집어질 수 있고 옆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네. 사람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40살 때 그 아팠어요. 림프종으로 해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그냥 한 3년 동안 이제 한 2년 정도 이렇게 옆에서 병간호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그런 고마움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5년, 26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또 단칼에 또 이게 네 아니 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엄마 네. 이혼은 엄마가 알아서 해요 네 하라 마라 우당들이 네. 얘기할 수 없어 네. 운이만이잖아 그지 고마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 때문에 네. 정이야 사람보다 그렇죠. 그지 네. 정 때문에 살아가는데 네. 망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네. 엄마도 정신 차려야 되고 아빠는 더덕분이나 정신을 차려야 돼 네. 정도 사랑이야 네. 그냥 투명 인간으로 두 분이서 네. 그냥 서로 네. 지키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 알겠죠? 네. 그러니 이 사람한테 삐용삐용이 보여 경찰도 관제도 꼈고요 네. 돈도 잃을 수고요. 아, 돈. 그리고 돈을 뭐 어떤 여자한테 퍼주든 네. 도박해서 잃든 네. 술을 먹어서 돈을 쓰든 유흥을 즐기든 돈이 나갈 수라고. 그러니 엄마가 돈줄 나갈 수니까 꽉 쥐고 있어요. 몸 꼬임에도 넘어가지 말고. 그건 이제 엄마가 그때 가서 네. 엄마가 어떻게 어떤 데미지를 맞을지는 네. 그건 엄마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고 예. 나 대주님한테 그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조금 단단히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빠가 2010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경찰서에 한번 갔다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또 들었어요.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찰서는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깜빵아. 네. 그 방법은 있죠. 근데 그 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해가셨죠?